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6,000원가량 오릅니다. 회사 측이 절반을 내니 다 합치면 3만 3,000원 이상 오르는 겁니다. 소득과 물가가 오른 걸 따져 상한액을 변경했다는데 상한액 오름폭이 역대 최고치라네요. 이혁준 기자입니다.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 9%를 곱해서 부과합니다. 2010년 6월까지 연금을 부과하는 소득 상한이 월 360만 원에 묶였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이후 매년 소득 변화를 반영해 상한액을 조절했고 다음 달부터 상한액 기준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바뀝니다. 상한액이 6.7% 오른 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. 3년간의 평균 소득 원액을 산출을 해서 여기에 매년 물가가 오른 것만큼을 반영한 금액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 회사가 절반을 내는 걸 제외하면 월 59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개인 부담 보험료는 26만 5,500원입니다.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한 월 24만 8,850원보다 1만 6,650원 오릅니다.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제 월급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연금 보험료는 이제 오른다고 하니까 당장 부담이 되죠. 월 소득 553만 원 이상 가입자는 모두 247만 명가량으로 더 낸 만큼 연금 수령 때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집니다. 소득이 553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하한액은 37만 원으로 올랐고 37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,800원 오릅니다.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